이게 여행용 패니어 가방인데요. 저는 이걸로 촬영 장비도 다 싣고 다니고요. 그리고 마트에 가서 장볼 때,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닐 때 필요한 방청 윤활제라든지 아니면 가끔 체인 빠질 때 맨손으로 하려면 손에 저기 다 묻잖아요, 기름때. 그래서 장갑 같은 거, 그리고 작은 뭐 칫솔 같은 거, 그런 거 가지고 다닙니다. 아주 편리한 가방이에요. 안녕하세요. 딸새덤빠TV. 자전거 타기 좋아하는 드론 제법 날릴 줄 아는 딸셋 아빠입니다. 구독해 좀, 구독해 좀. 안녕하세요. 딸셋 아빠입니다. 지금 보시는 자전거는 20인치 접이식 미니벨로인데요. 뒤에 짐바지가 아주 튼튼하게 잘 달려 있습니다. 이럴 경우 자전거를 짐을 많이 실수 있게 변신할 수 있는데요. 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짜잔. 요거는 인터넷에서 3만 원 정도 하는 여행용 패니어 가방인데요. 37리터. 네. 상당히 대용량이에요. 많이 들어갑니다. 자,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여기 앞쪽에 감아서 그리고 끈은 잡아당겨서 좋습니다. 그다음 뒤에 끈 길이가 넉넉하기 때문에요.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체결을 해주고, 끈이 좀 남는 거는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. 돌려서 그리고 조금 남는 건 팽팽하게 당겨주면 됩니다. 앞에도 됐고, 자, 그러면 이쪽이 이제 그 관건인데요.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한 바퀴 돌려요.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이게 지금 새 거라 이게 아직 조금 부드럽지 않아서 됐고요. 자, 카메라 위치 맞나?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가 그 방수도 되고요. 예, 아주 좋습니다. 예, 천도 사실 이게 방수예요. 오래 버티지는 못하지만 처음에 물이 닿았을 때 이게 송골송골 맺힙니다.
장착이 됐고요. 이게 얼마나 편리하냐면 이게 새 거라 이거 이렇게 가방이 엄청 대용량이에요. 예. 예. 많이 들어가요. 그리고 여기 이게 가방 끈이거든요. 끈 길이도 조절할 수 있고요.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서류 가방처럼 갖고 다닐 수 있어요. 보세요. 이게 물건을 넣었을 때 옆에 이렇게 두께를 보세요. 네,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. 네. 좋죠? 네. 여기다가 뭐 넣을 수 있고요. 네, 간단한 건 넣을 수 있죠. 자, 그래서 이걸 다시 휴대하고 다닐 땐 자전거에 연결해서 휴대하고 다닐 때는 끈을 다시 넣고 이 뇌 귀퉁이에 있는 이 클립 있죠? 예, 요거를 각각 요렇게 체결해 주면 됩니다. 아주 편리하죠?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요, 여기에 일단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.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. 많이 들어가요. 여기도 또 있어요. 네, 보이시죠? 네. 이게 양쪽으로 똑같이 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. 아, 바느질 엄청 깨끗하네요. 네. 그리고 지퍼가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어요. 네, 양쪽으로. 편리하죠? 그리고 여기는 물병 넣을 수 있어요. 물병. 그 500ml 짜리 생수병 있잖아요. 여기 쏙 들어갑니다. 양쪽에다 넣을 수 있어요. 뒤에서도 한번 볼까요?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넣어서 납작해서 그런데 엄청 많이 들어가요. 요렇게 생겼습니다. 이게 여행용 패니어 가방인데요. 저는 이걸로 촬영 장비도 다 싣고 다니고요. 그리고 마트에 가서 장 볼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닐 때 필요한 방청 윤활제라든지 아니면 가끔 체인 빠질 때 맨손으로 하려면 손에 저기 다 묻잖아요, 기름때. 그래서 장갑 같은 거, 그리고 작은 뭐 칫솔 같은 거, 그런 거 가지고 다닙니다. 아주 편리한 가방이에요. 강추합니다. 어때요?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